자, 거기 해주시면 되겠고요.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자유로운 포즈와 함께 충분히 시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김태평역의 옥태견 씨는 죽음을 보는 예언가입니다. 상대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죽음 직전의 순간을 보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습니다. 군대 제대 후에 첫 복귀작으로 더 게임을 선택한 옥태견. 한층 성숙해진 눈빛과 감정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. 오랜만에 이교시에서 여러분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옥태견 씨에게 다시 한번 환호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정말 옥태견 씨 특유의 이 파이팅, 그리고 이 넙살 너무나 좋습니다. 과연 작품에서는 어떤 분위기와 또 이미지를 이끌어갈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거기 해주시면 되겠고요.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자유로운 포즈와 함께 충분히 시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김태평역의 옥태견 씨는 죽음을 보는 예언가입니다. 상대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죽음 직전의 순간을 보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습니다. 군대 제대 후에 첫 복귀작으로 더 게임을 선택한 옥태견. 한층 성숙해진 눈빛과 감정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. 오랜만에 이교시에서 여러분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옥태견 씨에게 다시 한번 환호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정말 옥태견 씨 특유의 이 파이팅, 그리고 이 넙살 너무나 좋습니다. 과연 작품에서는 어떤 분위기와 또 이미지를 이끌어갈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